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무한 독서. 아유, 아직도 많이 어색하네요. 빨리 익숙해져야 될 건데. 네, 그럼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좀 무시무시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헨리 키신저의 세계 질서라는 책이고요. 제목만 봐도 뭔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세계 질서라니. 뭐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고 세계 질서? 그럼 뭐 첩보물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런 건 아니고요. 정통, 외교, 시사, 인문학? 그런 정통적인 외교 관계를 다룬 그런 책입니다. 도대체 헨리 키신저가 누구길래 세계 질서라는 이런 엄청난 책을 지을 수 있고 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스펙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1923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요. 그 독일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유년기 때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박사 뭐 전부 다 수료를 하고, 그다음 미국 외무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외무부 장관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유명한 업적으로는 그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됐던 미국의 핑퐁 외교라는 게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것도 이 사람이 진행을 했던 거고, 그리고 파리 협정에서 베트남 전을 이제 끝맺음을 했던 것도 이 사람이 그 협정을 이루어내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게 됐는데, 그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 그런 분입니다. 사실 그 노벨 평화상 받을 때 당시 좀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평화로운 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공동 수상을 하기로 했던 다른 사람은 헨리 키신저가 상을 받는다는 걸 알고 수상 거부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상 현존하는 인물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지금 큰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인데, 올해 초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를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개인 상담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러면 남북한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뭔가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영상 끝부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나저나 마이크는 왜 이렇게 변태 같은 책을 계속 읽는 걸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1인데, 지금은 시즌1은 집에 있는 책을 다 읽는 게 목표예요. 제가 산 책은 웬만한 건 이미 다 읽었고, 동생이 산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동생 회사에서 책을 사주다 보니까 동생이 계속 두꺼운 책, 그러니까 비싼 책이죠, 비싼 책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걸 알고서는 아, 형이 유튜브를 하는구나, 내가 도움이 돼야겠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점점점 어려운 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동생이 구입을 해준 책인데, 제가 보기 본인은 안 읽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이따가 머리 몇 번이나 쥐가 났는데 지금 머리를 돌려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 장은 이제 유럽의 다원적 국제 질서, 그리고 유럽의 세력 균형 체제와 그 종말. 그 다음 장은 이슬람교의 교와 중동, 무질서의 세계. 그리고 아시아의 다양성, 아시아의 질서를 향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모든 인간을 위한 행동, 미국과 미국의 질서의 개념. 미국 양면적인 초강대국. 마지막으로는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기술 균형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라는 이런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챕터인 유럽의 이야기는 유럽의 그 근현대적인 역사와 외교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유럽 국가도 너무 많고, 거기 얽혀있는 외교적 그 관계라든지 그 긴장감이 너무 많아서 읽는 데는 머리만 너무 아프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중동으로 넘어가면 그나마 이제 이슬람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반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었고,
아시아는 사실 일본이랑 중국이 거의 주가 되는데, 아시아는 다행히 뭐 저희가 아시아인이고 하고, 그래서 이해가 좀 편한 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미국 이야기가 제일 쉽긴 했는데, 미국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번역가님 죄송합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번역가님은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번역이 거지 같았어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원서가 좀 힘들더라도 원서를 읽는 게더 쉽다고 해가지고, 제가 원서를 찾아가지고, 읽고 읽어봤는데, 정말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가 하고 읽다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분량이 많다 보니까, 영어를 읽는 속도도 빠르진 않잖아요. 다 읽으려면 거의 뭐한 날이 걸릴 것 같아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해는 못한 한국어판을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읽다가 보면 계속 그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뭐 했다, 뭐였다, 뭐이다, 뭐다, 뭐다 해가지고 교과서 읽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흐름이 끊겨서 읽다가 약간 지치고 읽다가 지치고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뷰를 위해서 끝까지 제가 완독을 했고요. 그러면 책 내용 무슨 내용이냐? 지금은 95세 정도 되셨는데, 이제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 알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 미국 편에 있어서 뭐 워낙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조지 부시 뭐 아빠랑 아들 대통령도 막 칭찬을 하는데 이거 미국에서도 이렇게 호응을 못 받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DJ가 동생이 버렸는데 DJ에 보면 마크 주크버거와 힐러리 마윈의 침실에 있는 그들이 침실에서 보는 책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와, 이책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잠이 안올 때는 이 책을 보다가 잠이 드는 그런 책이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진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가 앞으로 뭐 한국 계속 조만간 다가올 큰 변화일 건데. 사실 저는 지금 남한 북한이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양국에 있어서 통일이 된다면 정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은 뻔하고요. 사실 요즘 저희가 취업도 잘안 되고 경기가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미 개발되게 다 개발되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률이 다 둔화되는 그 영향으로 많이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통일이 될 경우에는 북한에 이제 기본 인프라 산업이라든지 개발할 게 많아서 저희가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정적으로 좀 풍족해지고 그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일자리가 일단 늘어나고요. 그리고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훨씬 더 생활이 풍족해지고 소비가 늘어나면 전체적인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끝내게 되면 양국에서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이제 지출을 안할 수도 있고, 그 20대 초반에 한국 남성들은 군대를 꼭 가야 하잖아요. 만약에 종전이 되면은 군대를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그 군대를 안간 20대 청년들의 그 노동력은 엄청나거든요. 그것도 경기에 보탬이 되면 정말 더 한국이 발전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이 좋긴 하지만 통일보다는 종전이 먼저다. 전쟁을 끝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Peace.